안녕하세요.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훈입니다. 다음은 확인의 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실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절의 확인의 소인데요. 확인의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,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, 구상금 반환 청구에서, 손해배상금 청구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행의 소송이라고 합니다. 이행의 소송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소송들입니다. 이런 것들,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. 위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바로 이러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죠. 판결의 힘은 이게 집행력, 기판력이 있죠. 기판력은 한번 판결하면 이에 배치되는 판결을 할수 없는 것, 이런 것이 바로 기판력이죠. 또 형성력이 있죠.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. 그래서 소송의 종류가 이행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, 확인에서 이것은 강제집행을 못하죠. 확인만을 구하지만 기판력을 얻고자 함이죠. 그리고 형성에서 이렇게 종류로 나누게 되죠. 그 중에 이제 확인에서 바로 그 중간에 그러니까 강제집행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판력을 얻어서 향후에 상대방이 그에 배치되는 소송을 못하게 막는 소.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확인의 소가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확인의 소송 중에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보자는 것이죠. 우선 확인의 소송의 이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라는 것이죠.